이번에 살필 걸 라이브러리는 엑스트림. 하하, 우리가 그동안 참 많이 썼던 그 라이브러리를 이제 하나하나 구성하는 펑션들을 살펴볼 겁니다. 보고 그리고 또 다른 라이브러리도 좀 볼 거예요. 제일 처음에 스톨츠의 엑스트림 들어오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쭉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실 때는 어떻게 하느냐니까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VS 코드로선 작업하고 있잖아요. VS 코드에다가 적당한 이그잼플 있죠. VS 코드에 지금 현재 CycleJS 튜토리얼을 다운받은 거에 이그잼플 거기다가 뭐 베이직이나 인터미디엇이나 여기다가 지금 어디다 넣어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카운트들이 있으려나요? 아니네. 체크박스 헬로 월드 여기 들어있군요. 저는 여기다 넣었습니다. 여기다가 기존에 있는 아무데나 상관이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곳에 기존에 있는 메인 펑션을 이렇게 메인 이름을 바꿔서 두고 새로운 메인 제스로 그냥 하나 만드세요. 텅 빈 파일. 텅 빈 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테스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해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방식인 것 같은데 먼저 import xs from xstream 이건 다 적어주시는 게 맞고 다 쓰이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보시면은 이 추석 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블럭 주석을 처리를 한 데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걸 주석을 해제할 때는 여러분 이것만 지우면 이렇게 하면 주석이 되고 슬래시 하나 더 적으면은 주석이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되죠? 그런 다음에 그냥 그대로 브라우저로 파일을 돌리면 됩니다. 그죠? 지금 위치가 지금 봅시다. 지금 있는데 위치가 스냅돔 마스터에 있네요. 그럼 안 되죠. 저거 설치해 놓은 곳으로 갈게요. 그래서 아마 베이직인 것 같고 그죠? 베이직이 안 나오네요. 맞다. 어드밴스드 함 들어가야 되는군요. cd 베이직에 헬로 월드였던 것 같은데 맞군요. 자, 여기 헬로 월드에 메인 JS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여기다 메인 JS로 넣어놨죠. 그러니까 여기 이미 바벨 RC라든가 패키지 JS는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돌리면 되죠. run 브라우저로 파이 npm run 브라우저로 파이 그 전에 스타트해서 인스톨을 하시고 그죠? npm start 하거나 혹은 브라우저로 파이 해서 돌리면은 요것이 빙글 돌아가겠죠. 돌아가는 상황에서 밑에 요 그림 보이시나요? 여기 있죠. 그죠? 요 폴트를 열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다음에 샘플 이그잼플 어드밴스드가 아니라 베이직이었고 헬로 월드 여기 있네요. 그런 다음에 인스펙트 창을 열면은 이 동작한 결과 컨솔 선택을 하시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동작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에러가 떴네요. 에러가 왜 떴는지 보시고 에러 뜬 것은 지워주면 됩니다. XS 스트림 그렇죠. 두 개가 이미 되어 있네요. 하나는 지워버리면 되겠죠. 지우고 다시 브라우저로 파일 이렇게 하시면은 간단하게 여기 있는 소스 코드들을 이렇게 라이브로 돌리가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뜨죠. 012345678 9 이렇게 딱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은 실습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들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스냅돔이 아니라 엑스트림이었죠. 엑스트림. 방금 본 화면이 이거였나요? 이그잼플에서 위에서 맨 위에서부터 하나씩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팩토리가 있고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팩토리는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거고 오퍼레이터는 하나의 스트림을 다른 스트림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오퍼레이터입니다. 이걸 그림을 그려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렸어.
자, 여기 스트림이에요. 여기 스트림입니다. 스트림. 스트림은 어떤 값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스트림이죠. 한 번만 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값이 나오면 그게 스트림입니다. 요 스트림 있고 또 다른 스트림을 만든다면 이 중간 스트림과 스트림이 연결되잖아요. 요 중간에 연결되는 부위, 그죠? 연결되는 부위를 이렇게 표시를 좀 할까요? 바 표시되어 있죠. 요 바가 펑션이 오퍼레이터고 펑션이죠. 이게 바가 오퍼레이트. 오퍼레이트 또는 메서드들. 그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이클 제이였습니다. 하나의 스트림에서 다른 스트림으로 바꿔 주는 거. 그러니까 요게 인풋 스트림이 되고 여기 인풋 스트림이 되고 이게 아웃풋 스트림이죠. 아웃풋 스트림, 그죠? 이것도 글자를 이렇게 좀 예쁘게 제가 워낙이 좀 미적인데 좀 집착을 하나요? 자, 인풋 스트림을 아웃풋 스트림 하나의 스트림. 요게 이 가운데 있는 요 이 바 이게 펑션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의 스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스트림도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죠? 나누어서 나눈 것보다 합치는 걸 할까요? 이 두 개 스트림을 하나에 합쳤다. 두 개를 하나에 합친 스트림과 스트림을 합쳐서 하나의 스트림을 만들 수도 있죠. 이게 하나의 스트림. 스트림 되죠. 이 스트림이 얘도 인풋 스트림으로 들어오고 얘도 인풋 스트림으로 들어와서 이게 아웃풋 스트림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그 역시도 이 중간 얘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받아서 이 녀석을 만들어내는 중간에 있는 녀석이 오퍼레이터고 메서드가 됩니다. 그렇게 되죠. 그죠? 그리고 하나의 스트림 이 스트림을 둘로 딱 나눌 수도 있어요. 딱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반씩 나눠 버릴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스트림으로 바꿔줄 수가 있죠. 그러면 얘가 인풋 스트림이 되고 얘가 아웃풋 스트림이 되고 그럼 둘로 나눠졌을 때 둘을 연결하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연결하는 뭔가가 오퍼레이터가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스트림이 인풋 스트림이고 그 인풋 스트림으로부터 나오는 스트림이 아웃풋 스트림이 되는 거고 얘들 두 개는 인풋과 아웃풋 스트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그냥 스트림인데 어떤 망을 걸러서 넣는 거예요. 정수기 필터라고 해야 될까요? 기본적인 정수기 필터라고 하면 되겠네. 워터 필터 이미지 이렇게 멋진 필터 말고 간단한 필터가 없나요? 심플 워터 플로우 필터 또 아니고 심플 제가 원하는 그런 멋진 그림이 딱 안 나오네요. 스트림이라고 한 말 자체가 이제 개울이란 말이니까 그냥 뭐 그냥 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물 들어가지는 게 보이죠. 자 물이 들어가고 물이 나오는 데가 여기서 나온다고 하죠. 나오면은 들어가는 물 이게 인풋 스트림 나오는 물 이게 아웃풋 스트림 이 중간에 뭐 몇 가지 단계를 거치잖아요. 이게 오퍼레이트. 오퍼레이트 내에도 보니까 층이 각기 여러 가지 층이 있죠. 각각의 다른 층이 각각의 펑션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전체가 하나의 펑션이 되는 거. 그죠? 하나의 펑션이 여러 개의 펑션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의 펑션이 그냥 하나의 펑션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그죠? 이게 스트림 기본 맛입니다. 하나의 스트림이 들어와서 하나의 이렇게 스트림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고 하나의 스트림이 여러 개의 스트림으로 또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그 방식도 다양한데 리스너를 부착을 하는 거죠. 여러 개의 리스너를 부착을 해서 여러 스트림으로 나눠질 수도 있고 혹은 여러 개의 스트림이 합쳐져서 하나의 앞부 스트림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어쨌거나 물의 흐름을 제어하는 방법 그것이 이 사이클 JS의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그게 팩토리예요. 그래서 보면 이런 걸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팩토리로 만들어진 스트림에 조작을 가해서 어떤 다른 스트림으로 다시 뽑아내는 것 하나의 스트림을 다른
또 하나의 스트림으로 뽑아내는 것들이 이러한 메스더 혹은 오퍼레이터들인데 이 설명들이 이제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너,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던 리스너, 그죠? 리스너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애드 리스너를 하게 되면 그 리스너를 부착하고 그 애드 리스너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여기 또 기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트림, 애드 리스너에서 리스너를 집어넣어주게 되면 애드 리스너라고 하는 펑션입니다. 넣어주게 되면 이 스트림이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이 리스너에 있는 넥스트 요 펑션을 호출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브스크라이버죠. 서브스크라이브고 어버저버죠. RxJS에서 어버저버가 리스너입니다. 엑스트림, 엑스트림에서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프로듀서는 즉 펑션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펑션 프로듀서에다가 스타트, 크리에이트에서 프로듀서를 넣게 되면 이것으로서 하나의 스트림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스트림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 스트림이 자기에게 주어진 리스너를 받게 되면 그 리스너에게 욕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RxJS의 Subscriber, Observable, Observer 그 알고리즘이 그대로 여기서 구성되고 있는 게 이거입니다. 그래서 얘는 Observer가 되고 얘는 Observable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요 내용을 천천히 한 문장 한 문장 빠뜨리지 말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그리고 밑에 또 쭉 이제 펑션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뭐 기초 RxJS 기초 과정 같으면은 이걸 하나씩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특히 마블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래서 다이어그램을 잘 표현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프람프로마이저 해서 다이어그램 요 한 칸이 20ms입니다. 그것도 설명이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피리어딕이라고 하는 것은 요 1 뭐예요? 천초마다 한 번씩 1000ms, 1초마다 한 번씩 이렇게 땅땅땅땅 나와라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이게 20ms가 아닙니다. 그냥 이게 전체를 1초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이게 20ms로 계산될 때가 있어요. 그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그건 밑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멀지의 역할, 멀지는 두 개 이렇게 합치는 게 멀지잖아요. 멀지하고 프레턴하고 컴바인하고 서로 비슷한 것 같아도 약간씩 다릅니다. 약간씩 다른 내용이 또 밑에 이렇게 설명이 또 잘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리고 이것은 제가 소스 코드를 해서 위에다 다 올려놓겠습니다. 올려놓을 테니까 이것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 지워버리면 주석이 되었고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더 하면 됐죠. 그래서 좀 애매한 것들 이런 것들은 마우스 컷을 올리면은 바로 이 설명이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프람 다이어그램에서 펑션 시그너츠가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 갔나요? 보면은 요 밑에 요 밑에 설명들도 쭉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렇게 계속 깨지는군요. 보시면은 마우스를 옮길 수는 없겠고 보시면은 요 프람 다이어그램에 대한 설명들이 밑에 예제가 잘 나와 있으니까 요거 참조해 가면서 이 코드들을 한번 쭉 분석하고 해킹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코드와 여기는 코드는 여기서 옮겨 놓은 거예요. 옮겨 놓았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하고 또 이 코드로서 마우스로 올렸을 때 나오는 정보하고 좀 달라요. 다르니까 둘 다 참조해 가면서 여기 있는 페이지가 펑션들이 오퍼레이터들이 쭉 잘 나와 있어 설명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맵의 역할, 맵2, 맵과 맵2의 차이점도 또 쭉 나와 있죠. 이거는 뭐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읽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완전히 숙지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도 빠뜨리서는 안 됩니다. 빠뜨리지 말고 정확히 다 숙지하시고 정확히 이해하시고 여기 있는 코드들 다 해킹해서 다 바꿔도 보시고 그래도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으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게시판에다 글 올려주시면은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요거 본 다음에 또 SRC에 들어오시면은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엑스트라 펑션. 그래서 엑스트라 펑션들도 이게 한 20개 좀 남짓 정의가 되어 있는데 쭉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페이지가 어디 있나요? 엑스트라 설명 페이지가 어디 갔는지 제가 지금 못 찾겠습니다. 찾아볼게요. 여기다 찾으면 되겠군요. 엑스트림. 구글이 제일 낫죠? 엑스트라. 구글이 제일 낫. 어떻게 참 재밌는 현상이죠. 자, 여기 보면 엑스트라 설명들이 펑션들이 둘, 넷, 여섯, 여덟, 열, 14개예요. 디바운스 딜레이, 우리 봤던 딜레이 있었죠. 딜레이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고, 요 이그젬플 또 마찬가지 다 있습니다. 이것도 다 제가 이 코드에다 옮겨놨으니까 GitHub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해킹하시고 작동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시면 이렇게 다돼 있을 거예요. 다돼 있는데 이걸 활성화시키려면은 하나만 활성화시키려면은 이렇게 슬래시를 하나 딱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만 활성화되죠. 다른 부분들은 다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npm run 브라우저로 파이. 그죠? 밑에 돌리면은 빠른 속도로 돌아가면서 바로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는 example에서 결과가 이렇게 딱 나타나죠. 그죠? 이렇게 테스트해 볼 수가 있으니까 테스트해 보시고 요 모듈 다 테스트 하셨으면은 다시 슬러시를 하나 지우면은 다시 커멘트 상태가 되었죠. 그런 다음에 다음 모듈을 넘어가서 또 이렇게 하나 활성화시키고 그런 다음에 브라우저로 파이 해서 또 돌려보고 그 과정을 반복해 가면서 여기 있는 코드들 제가 올려둔 것들 보시고 이 코드를 꼭 보셔야 됩니다. 여기도 설명이 다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디 갔나요? 여기도 설명은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볼수 없는 설명들을 이 코드 상에서도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period 같은 경우 이렇게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 좀 전에 봤던 것하고 좀 다른 것이 무엇보다도 functional signature 있잖아요. 이게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functional signature들하고 이 function들의 동작 내용하고 이것을 extra와 extreme 두 개의 라이브러리는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function 단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완전히 이해하고 완전히 숙지하고 완전히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픈AI 플랫폼 코딩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